시장을 움직이는 이슈,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, 마켓 무버입니다. 글로벌 철강 시장, 1분기에는 좀 침체된 흐름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중국 시장 안에서 공급 과잉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, 이에 비해서 춘절 기준으로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좀 어려운 흐름을 보인 건데요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에서 철강 쪽을 좀 제재하겠다라는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주춤한 흐름이 지속됐던 1분기였죠.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, 5월 시장이 지나가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우선 재고 측면에서도 계절적으로 수요가 회복될 국면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고, 그리고 이에 중국 정부가 좀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강력한 정책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이 철강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데요.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중국 시장 안에서는 우선 좀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, 이뿐만 아니라 우선 이 계절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5월 중순에 2000포인트까지 상해가 된 건화물선 운임 지수에 따르면 계절적으로 철강의 움직임, 철강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가격은 어떻게 안정화될 것인가,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. 사실 지난해 이 철광석 재고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감산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톤단 가격이 급격하게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가격까지 안정화되고 있고 수요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기대를 할 만한데, 이에 중국 정부의 정책이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. 중국 정부는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. 중국 시장이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적극적으로 부동산 부양에 대한 투자 설비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. 중국 인민은행에 3천억 위안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민간 주택을 전환하는 계획을 공개를 한 건데요. 그리고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금리를 하한 폐지하겠다라는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. 이렇게 개인 주택 공적자금 대출 금리를 25bp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부양 움직임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, 이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찾을 것이고 자연스레 철강 시장이 수요를 늘리고 철강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2분기를 맞이해보려고 하는데,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뭐 아무래도 철강 관련주 대표적으로 포스코 스틸리온, KG스틸, 동국제약, 그리고 대양금속 대동스틸이 꼽히고 있고,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철강주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수혜주 측면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. 바로 하이스틸, 시스틸, TCC스틸, 대동스틸, 그리고 포스코, 엠텍이 먼저 움직인 종목들인데, 그 철강 중심된 이슈들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수혜주로 움직일 때 종목까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,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재은 대표 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기업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LS 마린 솔루션입니다. 이 기업을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이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. 뭐 해저 케이블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요. 뭐 이 해저 케이블 쪽이라고 하면 LS 전선 쪽이 사실 이제 그동안 굉장히 큰 수혜를 받지 않았나. LS 아시아, 전선 아시아 이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저는 지금 LS 마린 솔루션이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을 했던 원인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미국 정부가, 그러니까 미국 정부라든가 구글, 그리고 뭐 메타 이런 이제 대형의 이제 미국 기업들과 이제 정부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보안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이제 해저 케이블, 특히 이제 해저 통신 케이블 쪽에서 수주를 이제 좀 저항을 하고 있다,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, 이런 기대감들이 좀 이제 편승의 효과가 나오면서 오늘 좀 LS 마린 솔루션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어제 오늘 이어서 이렇게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세를 좀 탄력이 좀 뭐 오늘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전선입니다.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케이블
케이블도 크나큰 전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유럽 지역에서 이제 해상풍력 쪽을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설비를 지금 늘리라고 발전을 늘리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전선주들은 뭐 당연히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. 대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국 견제로 인해서 이제 이 수혜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. 이 기대감은 사실 뭐 지금 전선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, 특히 뭐 철강 기업들이 아직 큰 동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전선주만 좀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조금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더 나가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뭐 1분기 실적 내에서 이제 국내 수주가 이제 좀 부진한 바가 있었습니다. 더불어서 이제 해외 실적이 좀 상당히 좀 견조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은 2분기 때 여기에 대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지금 이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주가를 좀 더 높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마린 솔루션을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이 좀 워낙 커지고 있고 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좀 증시의 변동 그리고 이제 수급 변동을 좀 대응을 하신다는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 차례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LS 마린 솔루션이 최근 시장에서 좀 크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신규로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조심스러운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.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.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. 사실 오늘은 가는 종목이 몇 개 없어서 가지고 오시는 정보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기술 투자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일단은 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미 증권 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락관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애초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어제부터 해서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일단은 지금 ETF 분석가 같은 경우에도 ETF 승인 확률이 25%에서 75%로 지금 확률을 높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더욱더 증폭이 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아무리 지금 확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워낙 이쪽 관련돼서는 또 우리가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았기 그죠.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것이다. 지금의 흐름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위험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일단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대장주로 항상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는데요. 오늘도 역시나 거래량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그동안 저항으로 좀 작용이 됐던 가격대도 어느 정도는 돌파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단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내일까지만 내일 오전 정도까지만 시세 연속성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물론 뭐 만약에 잘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생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도 꼭 같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김덕호 대표님에 이어서 이재은 대표님께서도 우리 기술 투자 물론 좋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면은 사실상 연속성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. HLB인데 이 기업 진짜 조심스럽습니다. 뭐 결론부터 내고 가도록 할까요? 일단 어떻게? 오늘 장중에 좀 이렇게 소폭 상승했습니다만은 매매는 최대한 자제하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 승인 불발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한가 거래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풀리게 됐는데 네. 주가가 그래도 지난 이제 그 CRL을 받기 전에 주가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시가가 그래도 52% 정도 후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기존의 보유자분들 입장에는 뭐 내가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에서 이 자산군이 사실은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꽤나 큰 상실감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이 FDA에서 지금 진행하는 카넬리주마비랑 그리고 리보세나블 이제 병용요법을 진행했을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아예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약에서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은 오버올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전체 생존 기간이 늘었냐 줄었냐 이 부분들을 먼저 일단 단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22개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지금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
이 말씀은 이제 기존의 바이엘의 바이엘사의 이제 넥사바가 이제 사실은 이제 비교 대상군으로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15.4개월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보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생존 기간율은 오히려 1.5배 정도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이런 지표를 삼을 때 함정이 있는데 이 OS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꼭 이 병에 대한 생존 기간만을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뭐 이제 뭐 이 실제로 이제 뭐 표본은 이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다 이 환자분이 뭐 다른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오늘 이제 뭐 검사받는 날이 돼서 이동하다가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생존 기간이 다 포함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이 임상에 대한 효용성을 올리는데 조금 오차가 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했을 때 객관적 반응률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암 종양의 크기를 이 정도 줄어들었을 때 이거는 반응을 했다라고 이제 응답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게 이제 33%인데 이게 꽤나 그래도 데이터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.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HLB가 그래도 효용성 있는 제품의 치료제를 갖고 있지만 과연 중국의 항소제약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사실이고요. 더불어서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항소제약이 만약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 대응에 대해서 보완이 끝나고 난 이후에 6개월 동안 다시 이제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HLB가 아무래도 실질적인 상장을 하기까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거래가 많이 물려 있는 시점에서 급하게 들어가시는 건 조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. 오히려 매수를 하신다면은 1주에서 2주 정도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조정되고 거래 물량이 좀 소원해졌을 때 이때 접근해 보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만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 HLB가 그러면 이제 넘어야 될 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제약이 처리해 줄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 FDA에서 그동안에 이제 여행 제한으로 입국이 제한됐던 뭐 러시아,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서의 뭐 실질적인 실사 확인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HLB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. 그래서 오늘 장 중에서는 조급한 판단은 조금 자제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아주 임상 시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중한 의견이었습니다. 사실 HLB가 주가가 워낙 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사실 저점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어떠한 것도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서 2주 정도의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그때 트레이딩을 결정하자라고 HLB 투자 의견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